Bye.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타신의 이 땅에서 초대교회를 볼수 없는 것일까?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초대교회는 신학 성경의 무대를 제공했던 교회죠.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서서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나 아쉽게도 300여 년이 흐르는 후에 초대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후로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교회가 이 땅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를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는 우리네 교회와 어떤 모습이 달랐는지 조목조목 살펴보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련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자왜 우리네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어, 교회들의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지 자세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계시지 않, 않습니까? 뭐, 간단한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주었다고 믿으라고 다고치며 주일 성수를 하면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이 내지나 거주와 같은, 어, 그런 말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하죠. 이미 성령이 내주한 훈련 따위가 어, 뭐, 성령이 안에 계신데, 뭐, 성령이 내지 않은 혈론 따위가 필요하겠어요? 뭐,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표출하면, 믿음이 없다는 책만으로, 책망으로 되돌아오기 쉽사입니다. 그래서 벌거스의 임금님처럼,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계신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야 하죠. 기회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 바드롬의 마태와 및 알페와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경전 1장 12절 14절이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권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예수의 명령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방언이 터져 나왔으며 그때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3분짜리영격 대하면 하기만하면 성령이 오신 것으로 믿으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마가 요안의 다락방에서 열흘 남짓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몇날 며칠을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며 인도하기 시작하자 새로 예루살렘에 입교한 교인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이 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테바 집사나 빌립 집사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내교에서는 이런 기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인들은 주대교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 따위는 암증에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식에 참석하고 교회봉사를 하는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우리네교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교회에서는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행위를 반복하면서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란 성령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형식적인 종교를 실행하고 교인들끼리 침묵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도 하루에 세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힘썼고 이방인인 고넬류도 그런 태도와 방식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사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죄다 하루종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실천하며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시대 우리네 교회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하기 불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네 주변에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의 교회를 찾아 볼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두 번째로 초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뭐뭐 뭐 강남 서초구에 있는 뭐대형교회는 짓는데 무려 3천억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을 보여주는 것은 죄다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대형교회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라도 지상 100평 이상의 교회 건물을 확보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초란 지하의 개척교회,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욱 대형화되어가고 대응하, 있고 개척교회나 소금의 교회는 사라지고 있죠. 말하자면 부육부 비익빈의 경제원칙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찾는 크리천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뭐 교회가 저다 그나물에 그밥이라면 웅장한 교회 건물과 럭셔리한 편의 시설을 갖춘 교회에서 세련되고 현학적인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축복과 득담으로 도배한 설교를 하기만 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를 개척한 로버트 실러 목사가 교회에 쫓겨나서 초라한 임종을 맞았다는 사실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인본적인 방식으로 몸집만 불리는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의 대형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교세를 넓혀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는 기적과 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삼천번씩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이루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성교 방식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의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추정하는 신학자들의 교리를 예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그런 기적과 역적 기적 따위는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하며 이미 성령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영성학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색해지고 있죠.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 내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겠어요? 물론 그간 귀신을 쫓아내고 치한다는 이단들과 사이비 교회에서 쫓아는 설례를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나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였어. 헌금을 강요하고 교세론을 어요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더라도 성경의 말씀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이겠어요. 솔직히 말해 자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술책이 불과하죠. 거짓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지주하의 몫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좋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에서 축복과 덕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맞는 교인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담수하는 친교 시간이 좋습니까? 뭐 그런 일에도 기쁨과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마음에 맞는 동호회 회원끼리 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있다면 즐겁겠죠. 그렇다면 초대교에도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초대교 교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박해로 목숨이 퇴운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양, 고향을 등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과 뿔뿔이 터져 도망자의 처지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며 우리 네 교인들이 즐기는 호사스러운 신앙생활을 꿈이나 꿀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끔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소를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정전 8장 5절에서 8절이죠. 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함께하시는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자 교인들은 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웃으로 여겨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하나님은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건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셨습니다.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낫고 불구가 완전하게 되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으로 치워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런 기쁨이 나타나는 교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교회 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 푹신한 쇼파에게 되어 TV를 시청하거나 자녀들도 인터넷 게임으로 기쁨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꾸매 우리네 교회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교회를 볼수 없을 것이가, 볼수 없는 것인가요? 뭐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도 어렵잖아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교회 지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노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의 내주를 간과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의 운명을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거둔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섬뜩한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